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조금씩 익어가고 있어요. 벼들이 조금씩은 이제 누렇게 이렇게 익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이슬이 찬 이슬이 이제 꽃들에게 맺히기도 합니다. 아, 가만히 보면은 이슬방울이 아침에 아주 정말 영롱하게 맺혔다가 햇빛만 나면은 어느새 이슬이 맺혔는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령이다. 지난 여름이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느새 사라지고 어린 소녀, 어린 시절이 아무리 즐거웠다 하더라도 언제 나에게 어린 시절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정말 꿈속 같은 세상을 지나왔고 또 지금도 돌아보면 꿈속 세상입니다. 제가 선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일체의 유의법은 여몽한포령이다. 부처님의 금강경 개송을 아침 여몽 꿈과 같고 또환 꼭두가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일체 유의법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데 지나고 보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날마다 꿈같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이 시간은 또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은 그렇게 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또 아름다운 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꽃처럼 살아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꽃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묘법 연화경도 아주 묘한 법을 갖추고 있는 실상 묘법 연화경이라 그러죠. 그걸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그러는데 묘법 묘한 법을 가지고 있다. 또 연화 연꽃의 연꽃은 그꽃 속에 이미 그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고 떨어지면 바로 그 연꽃 속에 연씨를 다 머물고 있다가 다시 피어나게 되면은 그 연씨가 사실은 흙에 묻혀 있으면 1000년을 있다가도 다시 싹을 틔운답니다. 그 연씨는 그 진흙 속에 묻혀 있다가 사실은 그게 제 때가 되지 않으면 피어나진 않지만 그 발아 시기가 되거나 그러면 1000년 동안 묵은 그 씨라도 다시 싹이 피워진대요. 이러한 연꽃에 부처님이 우리 마음을 연꽃에 비유를 했는데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짧도다. 인간의 생명이요. 100살도 못 되어 죽어버리고 마는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늙어서 죽는 것을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집착한 물건으로 해서 근심한다. 자기가 소유한 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집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집이라는 것은 아집. 나라는 생각, 나라는 몸뚱아리, 나라는 이 모든 것, 이 집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다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해서 잃게 된다. 이를테면 눈을 뜬 사람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만날 수는
없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현명하게 이 이치를 깨닫고 내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한번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출가를 해서 사실은 뭐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말렸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출가해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거나 그립다라는 생각을 못 일으켰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자 제가 서울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눈물이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에 제가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젊은 비구니가 차를 타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남이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남 보기에도. 그래서 안 울려고 그래도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를 만약에 서울에 늘 엄마 어머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출가했을 때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했으면은 왜 눈물이 나왔겠어요? 그랬는데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나를 그렇게 슬프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살아계실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보고 사는 건 똑같잖아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출가해서 산다거나 그때 한 10여 년을 뭐 집에를 안 간다거나 지금도 잘 안 가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구나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나 또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고 반드시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좋아하고 충분히 나누세요. 언제 다시 나눌 수 있을지 그거는 기약을 못해. 그리고 한번 떠나면은 이 생과 사는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때 충분히 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에서 물러나 청정한 행을 닦는 수행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즐겨 찾는다. 그가 생존의 영역 속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인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성인을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사특한 악을 털어버린 사람은 보고 배우고 생각한 어떤 일에도 유달리 집착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것에 의해서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탐내지 않고 탐욕에서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 라고 그러면서 마치 연꽃처럼. 자, 지금 제가 연꽃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연불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오늘 연꽃이라는 제목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신중 기도를 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 축원, 신중 기도 축원 가운데에 그 축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처세간 여호공, 여련화 불착수, 심청정 초피, 계술의 무상전, 마하반야 바라밀. 예. 세간에 처하되 허공과 같이 연꽃과 같이 물에 젖지 않고 마음을 청정히 하여
저에서 뛰어난 자. 머리를 조아립니다. 위 없이 존귀하니요. 예. 자, 이 내용이 신중님 전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축원을 할 때 처세간 여호공 여련아 불착수 심청정 초피계수렘상존 마하 반야바라 아밀 신중님 전에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처세간 세간에 처해 대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네? 걸리지 말라. 지난 시간 뭐 강물처럼 얘기를 했고 강물의 뗏목에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양 허공에 머물지 양변에 머물지 않는다면 마침내 바다에 이르른다 그랬죠. 우리 세속에 많은 괴로움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늘 괴로운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청산 첩첩 미타굴 창해 망망 정멸궁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공 여련 앞을 이 세상을 청산 첩첩 미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처럼 창해 망망 정멸궁 물물염내 무가해 모든 것에 걸리지 않는다면 물물염내 무가해 마치 뭐예요? 소나무에 학이 다니면서 머리 부딪히지 않는 것처럼 머리 붉어진 거 못 봤잖아요. 학이 자기 소나무에 집에 드나드는데 머리 부딪혀가지고 빨개지는 거 못 봤죠? 우리는 집에 드나들면서 맨날 부딪혀. 남편한테 부딪히고 자식한테 부딪히고 돈에 부딪히고 그 맨날 피 터져. 그런데 피 터진다고 그러대. 그거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부딪히고 또 뭐 돈 때문에 부딪히고 아니 하기 자기 집 드나들면서 머리 부딪히지 않는데 소나무에 우리는 그렇게 부딪히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딪히고 살지 말아야지 돼. 여기에 처세간 세간에 처해 있을 때 허공과 같이 자유롭게 살아라. 여련하 연꽃과 같이 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 살되 세간에 살되 여러분들 다 세간에 살잖아. 진흙을 거름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진흙을 하나도 묻히지 않고 나와. 보살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보살은 중생 세계에서 보살의 마음, 중생을 사랑하고 깨달음을 얻는 분. 예? 그분이 보살은이에요. 그래 연화자에 앉으신 분이 부처님이 저 연화자 위에 앉으신 것은 지금 다 연화자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계신데 그분이 중생으로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에 머물지 않고 진흙 속에 썩지 않고 그것을 거름으로 해서 꽃을 피워 깨달음의 꽃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화자 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생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깨달음을 구해서 보살의 마음을 피워라는 얘기예요. 연꽃처럼 여련하 불착수 그 더러운 물에 물들지 말고 물물염내 무가해 예? 물들지 말고 심청정 마음을 깨끗이 해서 초피 저에서 뛰어나라. 예? 저 중생의 세계에서 좀 벗어나. 여러분들 맨날 어디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저에서 좀 벗어나라. 그 모든 근심 걱정에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일이 참 쉬워요. 안 쉬운 것 같죠? 근데 한번 탁 앉아서 화두를 잠깐이라도 연화자 앉아봐 좋죠. 호텔에 가서 잠깐 머물러 보면 좋잖아요. 그죠? 잠깐이라도 부처님 자리에 앉아봐. 참 좋죠. 잠깐이라도 보살의 마음을 내. 그렇죠?
그거 연습해야지 돼. 그래서 오래 앉으면 이 사람은 오래 앉은 보살이야. 그렇죠? 그걸 평생을 쓰면 그분은 부처님의 걸음을 평생을 쓰는 분이야. 내가 얼마만큼, 나도 처음엔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었어요. 내가 출가를 해서 지금 또 안 나가고 절집에 이렇게 오래 사니까 스님이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번뇌에만 빠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보살이라고 불려. 예. 그러니까 심청정, 마음을 깨끗이 해서 초피, 저에서 뛰어나라, 초. 벗어나, 초특급, 저에서 뛰어나, 벗어나, 벗어나라. 그러면 개수래. 그러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때는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법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수레 머리를 조아려서 부처님께 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나마도 저한테도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제가 승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덕이 높은 생활을 하면 사람들도 여러분들 아 정말 참 존경되십니다. 아 정말 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암만 명예가 높아도 그 앞에서 이렇게 조아리는 척해도 싫으면 뒤에서 다 욕을 해. 그렇죠? 명예 때문에 할 수 없이 봐봐요. 요즘 뭐 이런 사람들. 그건 진짜 덕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덕스럽게 생활하고 복스럽게 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려줘요. 저에서 뛰어나면 나의 생활을 그렇게 불려지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보살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편안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걸려있으면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야. 예. 네. 그래서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립니다. 무상전. 그를 가리켜 위 없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신중님에게 일깨워주는 거야. 부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 또 우리도 그렇게 하여지이다. 그런 염불을 하는 것은 또 그와 같이 마하바냐 바라밀로 나아가지이다. 함께 마하바냐 바라밀은 다 같이 하나잖아요. 마하. 크다. 아까 바다 속에서 하나잖아. 마하바냐. 큰 지혜로 나아가지이다. 마하바냐 바라밀. 예? 마하바냐. 요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야. 지난 시간에 법성계 제일 끝에 얘기해 줬죠? 또 저기 나가가지고 우리가 소대에 나가가지고도 이 염불을 또 해줘. 우리 스님 아는지 모르지만 하잖아요. 처세간 여호공 여련화 불착수 심청정 초피계수래 기의불 기의법 기의승. 그러니까 다시 기 부처님께 기의하십시오. 가르침에 기의하십시오. 영가에게 이게 영가 마지막 가는 길에 또한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가에게 철저하게 깨달음을 일러주는 거지. 다른 거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다들 듣지 않고 우는데 정신이 팔리고 불전을 놓는데 정신이 팔리고 그렇지. 염불 듣는 데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누구 말 맞다나 염불에는 뭐하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제사 지낼 때 보면 제밥에만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염불에 신경을 써야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염불 내용을 들어야 지금 살아있을 때도 편안한 삶을 살고, 이 다음에 갈 때도 그 내용을 들어서 깨달음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지. 철저하게 공양 드리는 건 똑같아. 많고 적은 거 하나도 없어. 많이 차려도 부처님 전에 올렸던 그대로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께는 이 마지 하나 놓고 시방세계 부처님을 다 청해. 시방세계 보살을 다 청해. 시방세계 영가를 다 청해, 지금 하나 놓고. 많고 적은 거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염불 내용을 잘 관해서 듣고, 여러분도 깨닫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영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들도 못 깨닫는데 영가도 깨닫겠어요? 다 같이 깨달아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다시 마지막 해볼까요? 처세간 여공 여련합을 착수 심청정 조피 개술의 무상존 마하반야바라밀 네, 연꽃처럼 살아야겠지요? 예, 우리가 세속에 살되 연꽃처럼 또 허공처럼 어디에 걸리지 말고 어제 걸렸다 하더라도 오늘 놓아버려. 그렇잖아요. 어제 걸렸다 하더라도 오늘 놓아버려. 또 오늘 걸렸다 하더라도 내일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어제 걸린 거를 오늘까지 또 끌고 가고 오늘 걸린 거를 내일까지 끌고 가면 얼마나 무겁겠어. 그러니까 어제 걸린 거 만약에 아직 못 풀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놓아버리고 오늘 걸렸다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서 내일 놓아버리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놓아서 나를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법문 들은 공덕으로 부처님의 말씀 들은 그런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